같이 이렇게 떨어뜨린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병원에 비만인 애들 네. 데려오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돼갖고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높았어요. 한 달 만에 봤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떨어뜨려갖고 오신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애들조차도 그래요. 특히 탈수 수치 저렇게 떨어뜨려갖고 오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 맘마무까? 옳지, 우리 일로 왔어. 옳지. 아이고, 이뻐. 오늘은 고양이 음수량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집사님들을 위해 영상을 한 편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들 어디가? 음수량 걱정 없어, 너는? 자, 제가 지난 스트리밍이나 뭐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제2의 음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바로 추루탕입니다. 추루탕. 네, 추루탕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레시피를 공개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깎아먹까? 어이, 어이, 알았다. 깎아먹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루탕을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 그릇이 필요해, 그릇. 자, 아들. 조금만 참아. 자, 일단 식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깨끗하게 씻은 식기를 준비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추루. 뭐, 추루는 여러분들 집에 다들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스틱형으로 짜먹는 추루가 있고, 추루 외에도 해피추레라든가 아니면 뭐 미야모아라든가 뭐 여러가지 짜먹는 스틱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루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자, 추루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아직 아니야, 추루탕 만들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물을 먹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는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추루를 짤 때는 쭉 한쪽 모서리 쪽에다가 최대한 높게 쌓습니다. 최대한. 아가, 그만 울어. 자, 요 정도로 최대한 높게 쌓으시고요. 전자적으로 미리 계량을 해놓은 물을 100cc 정도를 추루를 건드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부어줍니다. 아가, 아직 아니야. 자, 이 상태로 애기한테 급여하면 돼요. 되게 쉽죠? 이거를 섞어서 주시면은 아이가 처음부터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먹지를 않는데, 이렇게 추루가 쌓여서 이제 물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면은 애기가 여기 있는 추루를 먹으려다가 이게 점점 풀어져서 결국에는 다 먹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럼 한번 애기 아기 먹여보겠습니다. 아가, 깎아먹자. 우리 애기 깎아먹자. 일로 온나. 가자. 옳지. 자, 추루를 여기다 놔줍니다. 자, JSMR도 서비스로 먹어. 아가, 깎아 뒀어. 옳지, 잘 먹는다 내 새끼. 깎아 뒀어, 아가. 옳지, 깎아 먹어.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추루탕을 먹다가 안 먹는다, 충분히 음수량을 섭취를 안 한 상태로 추루탕을 먹다 말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칼로리가 높지 않은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어트릿으로 띄워서 주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연어트릿입니다. 자, 요거를 살짝씩 넣어서 줍니다. 그러면 애기야 또 신나게 먹죠. 생각보다 간식류의 칼로리는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이가 하루 동안 먹는 사료의 양인데요, 저울 보시면 70g 정도가 나오죠. 하지만 제이의 다이어트 수준에 맞는 사료 하루 급여량이 75g입니다 근데 5g의 사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요 정도. 종이컵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맨 아랫줄 한 줄 채우는 정도예요.
뭐 요 정도가 이제 5g입니다. 근데 이 아주 조금 되는 사료의 칼로리가 이 추루 4개, 추루 4개의 칼로리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칼로리를 더 섭취하고 사료의 양을 그 정도로 빼주시고, 그리고 음수량은 음수량대로 늘리고, 이 방법이 아예 음수량 늘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코박고 먹고 있네. 싹싹 긁어먹는구만. 자, 그럼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죠. 아가! 오래기 다 먹었으면 잠깐 나와주세요, 오래기. 아가, 그만할 때 없어 보여. 잠깐 나가서 저 벅벅 긁고 활짝활짝 하고 있으세요. 애기 잠깐만 나와주세요. 아유, 잘했어. 애기 이뻐. 자, 보시면은 저희가 거의 설거지를 했어요. 더 이상 이걸 뭐 세척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말끔히 먹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추루 한 포랑 그리고 물 100cc 그 정도를 넣었고, 그리고 연어트리 두 개를 넣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칼로리가 높지가 않아요. 끼케봐야 뭐 사료 한 뭐 7알?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급여하는 하루치 사료에서 그 정도를 빼주시면은 칼로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음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서 두 번 정도 저렇게 추루탕을 만들어서 주는데, 건강검진 피검사 결과에 나왔었던 굉장히 부족한 음수량이 한 달 만에 완벽하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 한 방울이라도 타면은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정수기를 뭐 구비를 하셔서 방마다 놔주신다든가, 아니면 물그릇을 다르게 준비를 하고, 어떤 거는 얼음도 넣어주고, 어떤 거는 미지근한 거, 어떤 거는 또 따뜻한 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아이가 물을 굉장히 자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물 먹는 물범. 괜히 물범이 아닙니다. 물에서 샤워도 잘하고 물도 잘 먹고 아주 이뻐 죽겠어요. 아이고, 오래기 잘했다.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오래기 잘했어요. 오래기 뽀뽀 한번 해주세요.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사랑이 아가, 고마워. 물 잘 먹어서 앞으로도 물도 많이 먹어줘.